로푸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비로소 채식이라는 비건과 로푸드가 함께하는 소소한 채식 이야기 모임을 주최하고 있는 김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섭식장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오면서 건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다이어트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손에 습진이 있어서 한포진이라는 습진이 있는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 습진이 발진이 생긴다든지 그렇다 보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눈에 보이니까 잘 못 먹게 돼요. 네. 그리고 뭐 유제품을 먹었을 때라든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 몸에서 이제 좀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제게 남은 식단이 채식 식단이었어요. 보통 로푸드는 이제 로우 날 것의 푸드라고 해가지고 날 음식이라고 해서 채식과 같은 이제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생식의 재료를 가지고 조미를 하고 어쨌든 가열은 하지 않지만 맛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로푸드거든요. 그래서 로푸드를 시작하게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식에 살아있는 생명력은 고스란히 제 몸에 이롭게 작용을 하면서도 제가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로푸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강사 활동까지 하게 됐고요. 비로소 채식이라는 게 비건과 로푸드가 함께하는 소소한 채식 이야기거든요. 그냥 이런 건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네,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파장이 있는 네, 모임입니다. 채식을 하고 뭐, 로푸드를 하고 나니까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로푸드를 하면서 친구들을 집에다 불러다가 제가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예전에는 음식이 저한테 굉장히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거든요. 항상 저거 먹으면 살찔 거야. 저거는 먹으면 뭐 칼로리가 얼마일 거야. 그래서 음식이 저한테는 항상 그런 싸움의 대상이었고 굉장히 힘든 대상이었는데 로푸드 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요리를 해주면서 함께 나눠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었구나. 사실 전에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도 잘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잘 먹는 척 해야 됐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자리였고 그런 것 때문에 음식 먹는 것 자체도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이었는데 이제 생식이랑 로푸드 그리고 채식으로 몸을 치유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좋은 음식들을 나눠 먹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구나.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저처럼 음식과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 안 좋은 분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음식과 좀 화해하는 법? 네, 제가 했던 것처럼 음식과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채식 모임도 꾸준히 하면서 좋은 분들이랑 네, 좋은 생각들 나누고 네, 그런 걸 계속하고 싶어요. 온라인상에서 로푸드 라이프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보시면은 타이틀이 Eat Well, Live Better예요. 제가 음식을 바꾸고 식생활을 바꾸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내가 내 몸에 넣는 음식과 내 몸과 마음과 감정들, 생각들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먹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내 안에 갇혀서 지내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음식을 바꾸고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깨끗하고 자연의 그대로의 것들을 먹고 자연이 가진 생명력들을 가진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격이 바뀌고 네 감정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음식을 해주고 같이 나누고 이런 제 변화를 봤을 때 정말 잘 먹는 게 잘 사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요.